이천시도 지난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양하천변 인근 농지에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역류하면서 바로 옆 화훼 농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밤새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다 새벽부터 나와 배수 작업을 벌여 간신히 일부 복구한 상태입니다. 농가에 따르면 농지 바로 옆 양하천에서 빗물이 역류해 농지가 침수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는 이번 호우로 인해 각각 2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빠는 몇 그릇 들어갔어요? 너무 찼어요. 아, 거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네. 그래, 지금 많이 빠졌네요. 네, 다 빠진 거죠. 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 배스펌프 키셔가지고 많이 빼신 거예요? 네. 아, 어젯밤에 와가지고 바다에서 바다. 네, 지금 농작물 피해는 그럼 없어요? 아, 지금 많죠. 지금 이게 다 피해 보신 거예요? 네. 몇 평이에요, 여기가? 이거 1,100평이요. 뭐 농작물 심으신 거예요? 꽃이었고. 꽃. 네. 그러면 돈으로 치면 얼마나 정도 손해 보신 거예요? 아,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아, 저 겨울에서 역류해서 들어온 거예요. 물이 역류했다? 예, 예.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쨌든 이런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네. 밭이 지금 몇 평이에요? 논이 한 1,700평 됩니다. 1,700평? 예, 예. 그래, 지금 지난 밤에 물이 지금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하우스 한 1m 정도까지 찼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뭐 사장님이랑 같이 배수 지금 공사해가지고 지금 물이 자동으로 빠진 거네요? 예, 예.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가 예. 대원면에서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수로 옆에 뚝을 1m 정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터질 정도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배수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거기에 지금 터졌다는 겁니까? 예, 예. 거기가 이제 수로에서 1m 정도를 높였는데도 흙으로 높였는데도 거기서 터져갖고 거기서 물이 유입이 돼서 지금 저 수로라는 게 우리 사장님 저 지금 어르신들 저 하시는 거 작업하시는데 저기 수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유관.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예, 유관입니다. 저기가 지금 수로라고 말씀. 저기 물이 넘쳐서 이리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가 물량이 많이 저 밑에서 빠지지 못해 갖고 예. 거기서 터져 갖고 하우스로 유입됐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피해 보신 거예요? 지금 작물이 여기 7등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모종값만 등당 한 1,000만 원씩 하니까 1,000만 원씩 해갖고 요새 한참 수확철인데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발생됐으니까 한 뭐 등당 기본 모종값만 1,000만 원이고요. 우리가 한참 수확하니까 등당 한 2,000만 원씩은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동당이라면 이제 한 동당? 예, 예. 그럼 7동이면은 1억 4천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앞으로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기가 하천 옆이고 지대가 하천보다 좀 낮습니다. 네. 비가 오면은 저 밑에서 물이 빠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고 하천이 더 높으니까 물이 역류를 해갖고 물이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물이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배수로 물이 빠지는 경우라 여기가 항상 해마다 침수 지역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그럼 하천보다 높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그것보다는 토지가. 그것보다는 이제 여기가 배수로를 지금 더 큰 거로 해서 배수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밑에 근본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 펌프장을 좀 설치하면은 여기가 침수 지역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 보이는 논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거에 뭐 여기 변사무소에 뭐 그런 것도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여기 배수범 부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면적, 여기 그 전에라는 건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전에? 네, 그 전에 펌프장을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펌프장을 좀 설치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펌프장 설치에는 면적이 좀 적다. 농지 면적이 적어서 펌프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